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기보다는 당일 주도주가 계속 바뀌는 거죠. 하루하루.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갑자기 또 확실히 대선 끝나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사실 조금 많이 시장에 수급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상가를 갔던 안내이라던가 그리고 뭐 경남스틸이라던가 뭐 누구도 관련 주시는 다 아실 거예요. 뭐 PM풍년도 있었고 뭐 진양산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 안에서 이제 좀 순환매를 돌다 보니까 이게 정치 테마 인물 관련 주식들이 시장의 수급을 일정 부분 가져가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 퀄리티 주식들의 좀 수급을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뺏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안내비 저는 사실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 구간 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오늘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올라가는 거래량에서의 쥐어짜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을 보면 어제보다 조금 많거나 뭐 직전 거보다 좀 다른데 정말 제가 대단하게 올라갔네. 많이 올라왔죠. 네. 거의 뭐 누가 보면 이분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할 때는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했고 매도할 때는 뭐 봐야 된다고 기억나시나요? 거래 대금이요. 그렇죠. 거래 대금을 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 대금 보면 이게 7조 3천억이죠. 7조 3천억이 터졌는데요. 맞나요? 7,300억이네. 7,300억. 7,300억이 터졌는데요. 안내비 상한가를. 그죠? 이게 보면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면 당연히 거래 대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 한 10년치 쭉 땡겨보면 아마 저 직전 거래 대금이 7조 1000인가 아니 7,100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여기죠. 여기. 2011년 이때도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이때 거래량을 오늘 살짝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특별히 뭐 회사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정말로 투기적인 성격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거래 대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단기의 주가도 거의 더블이 넘게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고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제 강심장 수익을 낸다는 건 강심장부터 내는 건데 뭐 기술적 분석도 다 이제 필요 없고 심장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아마 고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주식들이 조금 죽으면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퀄리티 주식들, 좋은 주식들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주, 특히 코스닥에서는 이러한 정치 테마주로 돈이 너무 몰리면 다른 좋은 주식들이 안 가요. 어쩔 수 없이 일부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에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 왜 안 갈까?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왜 안 갈까 생각하는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그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드려봤습니다.